호신행 장관님은 44대 농림수산부 장관님이셨고요. 현재 대동재단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호신행 장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성난 파도처럼 매우 매우 거칠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틀렸습니다. 오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인사말에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한 몸으로 통합되는 엄청난 혁명시대가 오고 있는데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정도가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것은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오리로 지금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잘못 방향을 잡았고 미국이 잘못 잡았고 프랑스, 중국, 북한 현재 우리 정부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새로운 문명은 산업사회는 지나갔어요. 이제 개도국 후진국으로 파도 물결처럼 이제 나머지 조금 흘러가고 이제 새로운 문명은 ICT, NT, BT 이 모든 첨단 기술에 의해서 마치 우리 70억 인류가 70조 세포처럼 우리 몸처럼 유기체가 전부 오감을 다 연결을 해서 하나의 국민처럼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이 돼가는 시대다. 이때에 ICT 기술이 떨어지면 이건 이제 그 국가는 낙오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한민족은 우수해서 ICT 기술에서 마침 뒤처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용해서 나아갈 분야가 헬스 분야입니다.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한민족이 인류를 이끌고 나가는데 이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냐?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무엇 때문에?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아서?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케이팝처럼 노래를 잘하고 미술을 잘해서? 무엇 때문에 55개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과연 리드를 할 수 있느냐? 추월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같이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규제,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가 창살처럼 얽혀서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역사라고 봤습니다. 왜 역사라고 봤느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북한은 아직 산업사회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5,500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헬스케어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은 규제를 다 풀어서 온 국민이 첨단 기술로 줄다름을 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유럽 보세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뚫을 것이냐? 저는 역사다. 왜 역사냐? 역사는 우리 민족의 그 민족의 혼이 들어있다. 정신이 있다.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절반 정도는 역사 고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인류 문명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만큼 오래고 깊이가 있고 섬세하고 이미 5,500년 전에 음양이지법에 의해서 지금 컴퓨터 개발에 모태까지 됐고 나노기술을 2,500년 전에 개발을 했고 세계 최고의 미술품, 예술품, 팔만 대장경, 언어의 시원, 중국의 조상이 태어복귀 황제헌원 염제신농 우리 조상님들이고 일본의 조상이 가해국 김술왕의 일곱 왕제가 건너가서 4대에 걸쳐서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의 조상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에 모르고 있느냐?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말살됐고 밟혔고 왜곡됐고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는 헬스케어 아젠다 2030하고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나름대로 다 이런 100당씩 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 나영철 박사 여태까지 고생 참 다양한 분야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최경주 대표 아주 탁월한 조직과 예술적 감각까지 가신 분이 함께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헬스케어 아젠다 2030을 출범시킨 걸 보고 아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창립을 통해서 각 분야 역사 의료 분야 헬스케어 의료 한의사 양의사 ICT 기술 각 분야가 한 덩어리가 돼서 역사의 혼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온 국민이 서로 갈등 갖지 말고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해서 나가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의료계나 제약계도 자기들이 얘기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를 업고 온 국민들의 구심이 돼서 단결시켜가지고 이 헬스케어 아젠다 2030을 잘만 가면은 2030년에는 아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앞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우리 힘을 모아줘가지고 확산시켜서 특히 K-POP을 앞세우고 성형수술이라든가 여러 피부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런 분들을 앞에 세워서 나가면 전 세계 지금 K-POP 특히 남자들 얼굴 모양 키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 파리의 여인들이 강남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나간다면 저는 이 헬스케어 아젠다 2030은 아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어떤 응집력, 결집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힘을 합해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허신행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제가 잠깐 또 삐에로 역할을 할게요. 허신행 장관님께서는 제 44대 농림수산부 장관 역임하시고 그 전에 기관 관료 활동 때문에 이제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는데 관료로서 근데 사실상 허 장관님은 학자세요. 그러니까 문명사학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고농도 압축되어져 있는 학문적 업적을 8권으로 편찬하셨는데 그것을 또 더 압축해서 8권을 한 권으로 압축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저는 즐겨 계속 탐독을 합니다만 속독할 책은 아니에요. 한 줄 한 줄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는데 그 책 이름이 정말 진짜 정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즉 참 정치라는 책이에요. 꼭 1독 아니 10독 100독 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